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27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도출란트 생활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크롬벨크 시민회관에서 오후 4시까지 열린 설명회는 교포신문과 파트너십 행사로 강찬우 영사가 진행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력 바로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총사관에서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도 없고 안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호텔에서 아마 라면 같은 걸 끓여 드시다가 여행가로 왔다가 이게 아마 조금 저 이 화재 경보가 울렸나 봐요. 화재 경보가 삥 울리니까 아마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차가 와서 그 뭐 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호텔에서 3,000유로 가까이 비용을 부과를 시켰대요. 그 라면 끓여서 드신 분한테. 아마 한국에서는 그 소방차가 이렇게 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출동하고 확인하고 뭐 도와주고 알지 그런 비용을 추가해서 저 부담은 시키지 않을 텐데 독일은 소방차가 이렇게 출동을 하면 정말 불이 나지 않느냐. 불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중에 저 재판이나 형사소추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동한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합니다. 되게 한국과 시스템이 다른데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고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과 독일이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바덴비텐부르크의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한독 상공회의소 이제 한국에 주재하는 독일 상공회의소의 독일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독일 기업들이 한국에 가는데 독일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국과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한국은 약간 즉흥적이고 그리고 독일은 한국은 약간 서비스가 많다. 공차가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서비스가 많은데 독일은 하나 일절 없이 다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독일은 계약관계로 모든 그 관계가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차이점 좀 얘기를 독일 기업들한테 하는 거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독일과 한국이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되게 힘든 게 많을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외국인으로서, 총영사로서도 외국인으로서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정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한국의 저가 항공사 TA 항공입니다. 저희가 실차적인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과 프랑크푸르트 직항공사들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탑승하셨는데 또 하나의 옵션을 생겼다는 이쁜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 10월 달 안에 모두 취항을 해당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3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개천절날부터 주 3편 인천에서 10시 출발, 프랑크푸르트 오후 5시 40분 도착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녁 7시 40분 출발하여 인천에 오후 2시 35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케줄은 10월 3일부터 화, 목, 토 세 번 운항을 할 거고요. 11월 15일부터는 월, 화, 목, 토 주 4회로 운항 예정입니다. 독일 생활의 총괄이 아니라 독일의
발령을 받던 여러 형태로 해서 독일로 이주 오시는 분들, 한국에서 준비부터 독일 도착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의 준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목차를 보시면 우선은 독일 강연 내용을 독일 외국인 체류법 그리고 독일 노동법 입대자 계약으로 계약에 관련 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문의를 중심으로 강연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독일 외국인 체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독일 비자를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신청하셔서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일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이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관할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되고 이 소송 진행 시에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물론 다른 증거 서류도 충분히 있겠지만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명한 그 근로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조항이 갖는 법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두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고가 차등거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재원이든 현지인이든 상관없이 이 금액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뭐 자발적으로 계속 공무원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사고업을 옮길래 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의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업 가입하세요. 사고업 중에서도 인타라는 회사에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분들이 한국 주재원 아마 80%를 담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업 가입하는 게. 조건이 있는데 사회보장세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사년마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조사하면서 그 조사관이 이걸 따져요. 아, 당신은 언제 사보험으로 바꿨구나. 예. 그런데 그때 사보험으로 옮길 조건이 됐니? 라고 검토를 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재원이 만약에 이 금액 이하였는데 그냥 사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 세무조사관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옮길 권리가 없었으니까 너는 사실은 계속해서 공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했어. 근데 너가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본보험에 이 보험료를 지금 소급으로 4년치 내 이게 목돈으로 몇만 원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팔짝 뛰는 거죠. 예. 아니 나는 사보험 가입했었는데 그러면은 사보험 가입한 건 너가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너가 그걸 하면 나는 상관없고 본보험에 가입해야 됐었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소속으로 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인당대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4년 전에 가입한 거 가입할 조건이 아니었대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입 조건은 너희들이 알아서 검토해야 되지. 지금 세무조사관이 공보험 4년제를 지금 소급으로 내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받은 보험료는 토해낼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왜 독일 교육일까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아우스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을 매우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매우 촘촘히 직업적으로 또 대학적으로도 연구적으로도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독일 교육인가를 말씀드리고 독일의 교육구조와 단계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들어가서 유치원, 유아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 대학원 이렇게 교육구조를 알아보고 이제 당장 이곳에서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정체성 문제와 성적 문제 이 두 기둥은 끊임없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핵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7월 6일 날 역강의식에서 토요일 날 9시 30분에 다중언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자녀 교육 상담 및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석을 해주시면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